운명의 날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 법조계에서는 예상 결과를 점치기 힘들다는 얘기들이 지배적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30초 안에 이 사건을 빨리 스피치로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선거법 이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죠. 근데 처음에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2012년, 12년에 있었던 친형 강제 입원의 어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고발당한 거고요. 2018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라고 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한 거는 허위 사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두 가지가 기소가 돼 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둘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것도 무죄가 나왔고 2심 다두 개가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가 났지만 이 방송에서 했던 그런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당선 무효형에 가능한 3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은 공직 판결이었죠.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인데요.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300만 지금 원. 이제 대법원에 상고심을 내일 남겨놓고 있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9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지사직을 유지하죠. 선거법이니까. 그러니까 내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재명이 호불호를 떠나서 민주당 경기도지사가 내일 만약에 또다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날아간다 그러면 민주당이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왜 그러냐면 내년 총선이 또다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갈 수가 있어요. 이미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걱정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 마침 대법원 선거 TV가 있대요. 유튜브로 생중계한다니까 저희 정치 클리핑에서 내일 2시에 시작되는 대법원 선거 TV를 보면서 내일 안 나오시죠. 못 나오는 거죠? 꼭안 나오는 거죠? 네. 곽동수 선생님과 기자 제가 MBC에서 열심히 이인영 하고 소장님 있습니다. 오시나요? 네, 네. 이인영 소장님과 함께 내일 저희가 좀 제발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기원을 하면서 내일 방송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법조인들이 헷갈려 하거나 예상을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통은 2심에 올라갔던 결과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 성남시장의 경우는 이게 유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법조계 일반적인 예측이었는데 무죄가 나오거나 그렇게 풀려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심에 완전 무죄가 나왔던 그 논거가 명확한데 이상하게 2심에 뒤집어졌었습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더 힘들다. 추세로 봤을 때 은수미 시장이 나왔던 것처럼 무죄가 될 확률도 있고 아니면 정말 큰 흐름에서 부산시장, 서울시장, 거기에 경기도지사 이렇게 가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대세계 지자체가 이러고 끌고 올랜 저들의 음모가 일 건지 그래서 분수령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말 긴장해야 될 때고요. 참 내일은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저도 예상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게 소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부에서 회의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법원 소부라는 건 판사 두세 명 정도가 모여서 1, 2심 판결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야 이거는 우리 판사 두세 명 갖고는 도저히 이거를 판결을 내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대법원의 전원회의체 나머지 전원 대법관에게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이 사건을 판결을 내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아 그래서 1심 무죄, 2심 선거법만 유죄. 그래서 나머지 두세 명 판사가 모여갖고 논의해 봤더니 결론을 내기가 힘들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 그래서 그 결과가 내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게 왜 크냐면요. 서울, 경기, 부산 이세 군데만 해도 인구의 2,500만 명이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사실상 민주당이 만약에 이 선거에서 지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대선이에요. 서울 경기에서 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지는 민주당의 거예요. 텃밭이 날아가기 때문에 대선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몇 가지 법정 소송 가운데 특히 선거법에 관한 소송은 정치적인 소송입니다, 실제. 왜냐하면 1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살려준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때 가장 헌법에 나오는 제가 늘 인용하고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비례의 원칙이에요. 정도가 심하냐 과하냐 이것을 항상 따져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 은소미 시장이나 지난번 용인의 백군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흔결은 있으나 이것을 민심이 선택한 그 지자체장이나 그 선출직을 사법부의 힘으로 물러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비례 원칙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김영환 후보가 참 이상한 분이에요. 이분도. 아무튼 민주진영에서 그렇게 다선을 하고 과학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국민의당 가서 또 저쪽 이번엔 또 미래통합당까지 나왔었죠. 이분이 생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헌법학자나 선거법 학자들은 혹시나 흠결이 있더라도 이것이 1340만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남경필을 이기고 찍어준 거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물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몇 차례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 앞부분을 예. 말씀하는 정상적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거기가 불안한 거죠. 예. 정상적이라고 돌아오기에는 사법부가 아직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모든 생방송 토론은요 거의 토 하나 가지고 다 걸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2018년 경기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싫다고 남경필 찍자던 사람들 아니면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바라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을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진영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호해야 될 때는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당연히 민주당 응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네요. 민주진영의 경기도지사,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지사, 내년 지방선거에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굉장히 이 판결은 내일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예, 올려놓으셨는데 뭐 진보를 자처하는 방송에서는 이재명 지사 탈락하기를 바라고 있는 방송도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여기 지금 몇 분이 올려놓으셨는데 네. 아무튼 이 그게. 이상한 그 뉴 차이 사이비라고 표현하는 게 없습니다. 그 8월 16일에 독립운동하는 애들 뭐 제 입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 입으로 얘기할게요. 예, 이총수가 정확히 짚어준 것처럼 사실 지금 전당대회 저희가 더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 분석을 하겠지만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 다 장단점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민주진영에서 거론되는 대여섯 분의 후보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민주진영이 단결하고 대통령 만들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입법부까지 곁들여서 완성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 흠결이나 약점이 있거나 하면 다 우리 진영 내에서도 누구는 절대 안 된 말을 절대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탈락을 시켜야지만 승리고 그것이 뭐 선명성, 개혁성, 내지 도덕성 이러는데 그런 정신이 우리 박원순 시장님 힘들게 한 거고 노회찬 의원 힘들게 한 거예요. 그걸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게 한 거죠. 결국 돌아가시게 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몇 년간 쉬다가 한 5년 쉬다 방송 복귀할 때 하필이면 제 첫 마디가 나는 이재명이 싫어요 이러고 시작했어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하는 스타일이나 뭐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공적으로서 인증하고 지금 터무니없는 고생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벗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자산이고 경기도 시민, 경기도민들이 뽑아놨고 여러 가지 선제적인 아젠다라면서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은 민주당의 자산으로서 지켜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뭐 이번 기회에 쳐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정말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이 싫다 그래갖고 이재명을 문재인 대통령 응원한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날아가면 그게 누구에게 타격이 가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그 주장한 사람들이 남경필 뽑자고 할 때도 경악했잖아요. 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문재인 대통령 걸어놓고 남경필 찍자는 게 말이나 그런 애들 있었다니까 미친. 아니 그 사람들이 이해찬 마음에 안 든다고 이해찬 해골찬 그러면서 해골찬 하면서 낙마시킨다는 얘기를 네. 선거 와중에 공공연히 떠들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8월 16일 날 독립운동한 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기대를 해보는데 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은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1심처럼 이것이 도민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남경필을 이기게 만든 도민들의 정치적 선택을 우리 사법부에 있는 몇몇 판사들이 탈락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예상까지 합니다. 저는.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리면 너무나 암담한 얘기고. 예. 저는 뭐 예상과 그냥 먼저 기대를 얘기하면 예. 당연히 민주당의 경기도지사가 지켜야죠. 이재명이 조건식 큰 민주당의 경기도지사인데 저들에게 경기도지사 뺏기면 누가 가장 타격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재명이 조건식 큰 이거는 논할 가치도 없는 문제고 정말 내일 어떻게든지 경기도 무죄에 나와서 경기도지사 유지해 주길 정말 바라고 김경수 지사 문제도 걸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뺏기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는 아시죠? 염세입니다. 염세. 그 웰컴 투 비디오 나왔던 손정우가 당연히 미국 가서 평생 제대로 할 정도 우리 1년 반에 있다 풀려나는 거 보면서 대법원에서 제대로 처리하겠지 하다 뒤통수 맞았습니다. 요즘 진짜 뭐 고소인 인권 얘기는 여가부 지금까지 입당을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화내거나 뭐 하는 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래서 행정부는 조용한데 과연 행정부가 선출되면서 끌고 나왔던 쪽에 민심에 대해서 사법부가 얼마나 존중하고 제대로 판단하는지를 방송한다니까 좀 걸려. 근데 어쨌든 한다니까. 내일 저희가 방송을 해서 내일 2시에는 네, 그 재판을 같이 지켜보면서 무사히 지사직 유지하는 바람. 당연히 그렇게 되죠. 민주 진보 진영 내일 아마 이 똥파리들 구분이 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내일 방송에서 예, 과연 민주 진보 진영에 탈을 쓴 인간들이냐 아니면 민주 진영이냐 내일 어떻게 보면 이 개청자냐 시청자 구분하듯이 내일 많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